Times. 네, 오랜만에 6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처럼 이제 이 연도로 출시되는 기타가 완벽하게 커스텀샵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네네. 막 혼재되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연도 두 개만 꼽으라면 5762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50년대의 대표는 57이었고 60년대의 대표는 62였잖아요. 네, 뭐 영어로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762 하면 입에 딱 붙어요. 딱 붙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맨날 했잖아요. 전통문화보건소 5762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한줄평이 그걸로 다 도배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5762가 예전에 있었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다. 네. 뭐 이런 예전에 5762 200만원 때면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150만원 때도 있었어요. 네. 다섯 개 사놓을걸. 아 옛날이요. 진짜 이런 느낌이죠. 네, 62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한테 있어서는 거의 뭐 고향과도 같은 60년대 대표격 모델인데요. 6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 이렇게 지금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뭐 로즈우드의 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로즈우드가 아주 그득그득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62는 많이 하긴 했는데 스쿼드 체제로는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전부 다 예전에 이제 10점 만점 체제로 했었을 때 이게 2018년부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은... 스쿼드 때는 또 싹 쉬었구나. 네, 스쿼드 때 쉬어. 그래서 62가 엄청 오랜만에 나온 느낌이에요. 2018년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전통문화보건사 5762 네. 10 뭐 굉장하죠. 뭐 19.5 네. 뭐 외계인과 지구인의 콜라보 지구개발 5개년 계획 뭐 난리 났죠. 네. 62 점프 네 62의 전설 62 정답 62 무한 뭐 9.5 9.5 9.5 9.5 뭐 삼색조 눈으로 치는 62 뭐 한 줄평들이 57 팬더 62 마샬 아 마샬에 잘 어울린다. 네. 네, 마을잔치 전용 기타 뭐 슈퍼소닉 블루 독한 62 야, 다 뭐 웬만하면 9.5 가심비 값 만능 62 진짜 좋은 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던 10점 만점 체제 때 62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딱 한 번 스쿼드로 한 적이 있는데 뭐 본톤 스트라토 캐스터 네, 였습니다. 이때 본톤 스트랩 픽업이 3개가 들어갔고요. 오늘은 핸드바운드 6063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페이디드 에이지드 C폼 그린으로 나와서 80점을 맞았네요. 57보다 빨리 사십쇼 57과 62의 중간이 있었네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스쿼드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스쿼드 상당히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스쿼드를 하게 되는데 3년 만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최근 2019년부터 네. 한 3, 4년 동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를 그 기간 동안 쉬었다 하니까 네. 한 방에 체감해. 다른 모델들은 늘어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그걸 한 번에 몰아맞으니까 와 이게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굉장히 아픕니다. 927만원이에요. 심각하긴 합니다. 물론 스페셜 컬러이기도 하고 가격이 비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쉬었다 맞으니까 더 아파요. 한 번에 몰아맞는 느낌. 3-4년치를 두드려 맞았어요. 네. 지금 6위. 아 갑자기 6위에 대한 나의 로망이 파사삭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시리얼 넘버 CZ575811 모델이고요. 네. 927만 3천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64kg, 두께는 44플러스 2mm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7mm로 은근히 가늡니다. 네. 컬러는 Faded Aged Seafoam Green Over 3톤 Sunburst. 이런 오버 색상들이 취향을 많이 타요. 맞아요. 취향을 많이 타서 안에 색깔이 뭐냐, 밖에 색깔이 뭐냐, 이 조합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깠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보면 진짜 멀리서 봤을 때 막 쓰레기처럼 보이는 조합도 있거든요. 야, 저건 뭐냐? 페인트 끼얹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호불호가 조금은 덜 갈릴 것 같은 좀 얌전하게 느낌이긴 깠네요. 합니다. 네,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 60s 오벌 시쉐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함량이 높고요.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케일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 뒤집어져 있고요.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에 5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네. 이거는 선생님 해주셔야죠. 일단 냄새부터 맡는 건 뭐야? 이것도 약간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나요. 화장품 냄새? 네. 남자 스킨.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서커스 단 있잖아요. 그 동춘 서커스단 네, 뭐 이런 동춘 거. 동춘 서커스단 관그 악단장이 치던 것 같은데? 아, 동춘 서커스단 악단장. 네. 그 서커스단 악단장에서 아니, 왜 화장품 냄새가 날까요? 그 막 이렇게 좀 예쁘게도 하고 화장품 냄새 네. 살짝 비린내가 섞여 있어. 비린내? 네, 그 바닷가에 그 동춘이. 아, 그렇군요. 소래포구 있는데. 그렇죠. 네. 맞네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소래포구에서 이제 뭐 조개구이 좀 먹고 네. 또 와가지고 네. 공연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조개향, 네. 화장품향, 네. 거기다 네. C폼 그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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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3톤 선버스트로 샀는데, 야, 우리가 어, 바닷가가 그래도 근거지인데 C폼 하나 발라. 달라. 이렇게 해서 조개구이 야, 먹고 화장하고. 네. 옛날에 사셔갖고 싸게 샀을 텐데 지금 비싸졌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동춘 서커스단 악단장이 예. 네, 쓰시는 막 간다 막 화장품 냄새 플러스 예. 비린내요. 예. 약간의 비린내. 예. 아, 좋습니다. 에다가 스트라토캐스터 저기 선버스트로 사셨다가 예. 바닷가가 저기니까 근거지니까 예. C폼 그린 추가. 좋습니다. 네, 한번 싸움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진짜 좋다. 6위는 뭐 네. 6위죠. 자, 이제 4단. 이게 좋지 않습니까? 했어요. 은근히 기억이 잘 안 나. 오. 야, 아 이게 그러니까 로즈우드가 두껍게 들어간다고 무조건 로즈우드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아니구나. 보면은 이제 우리 6사 때도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인데도 로즈우드 파티 같은 느낌이 네. 있었고 얘는 프렐 라미네이티드인데도 약간 50년대 그 야성미 넘치는 네, 그 사운드랑 네. 로즈우드 사운드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네, 느낌이 들어요. 징글징글해요. 되게 좋습니다.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진짜 좋대. 진짜 좋네. 좋아, 레드 락.
좋네요. 코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좋아도 너무 좋다. 코러스 빨도 좋죠. 독충 서커스. 아, 조심해서 독충 서커스. 근데 진짜 자, 이 멋지다. 이야, 좋다. 좋습니다. 진짜. 아우, 아주 뭐 공연을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야, 진짜 유기 좋네요. 네, 오랜만에 추억의 사운드 이야. 감상 잘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까도 까도 우러나는 양파 같은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까도 까도 우러나는 양파 같은 기타. 네, 까양기. 까양기. 우리가 한 몇 년 못 갔을 테니까. 네. 아, 근데 가격은 좀 아 좀 멘탈이 어지러져요. 네, 아 900이 넘어요. 네. 저는 뭐 첫 시간에 이제 로즈우드 파티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장미는 장미인데 네. 약간 그 50년대 스타일의 그 어떤 야성미와 좀 비닐 소리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아 비닐 소리가 전피법에서 다 나.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네. 50년대 60년대 매력이 잘 섞여 있는 느낌, 좀 야성미가 느껴진다. 네. 그래서 들장미. 들장미 좋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0, 총점 80이요. 오, 좋다. 와, 이게 가성비가 10까지 그냥 온두박질을 쳐버렸네요. 이게 1000만원 넘어가면 이제 또 10점도 간당간당하죠, 사실. 에.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선생님과 완전히 동점입니다. 아, 평균 점수는 80점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턱걸이를 했네요, 80에. 나머지가 36177이면 진짜 초고득점인데 가성비 10. 네, 오늘 이렇게 가성비가 10
1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0을 어쨌든 찍었습니다. 네, 오늘 6위 오랜만에 같이 재밌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펜으로 넘어갑니다. 맥펜 빈테라, 빈테라 70 빈테라. 텔레캐스터. 저 멋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디럭스. 이거 대가리도 크고. 다음 시간에 맥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